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옹성산에 왔습니다. 옹성산이 덜 알려진 산이긴 하지만 쌍문바위, 옹성바위 등 다양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호를 바라보는 조망도 꽤 괜찮고요. 그리고 화순하면 화순적벽이죠. 그 화순적벽이 옹성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옹안바위를 타고 오르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왔고 해서 안전을 위해 그냥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성덕사 앞 주차장입니다. 하산은 이쪽으로 하고요. 등산로 입구는 이쪽입니다. 안이 화장실이 있고요. 성덕사는 좌측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위에 보면 거대한 바위가 보입니다. 저기가 옹안바위입니다. 항아리를 엎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아리 옹자를 써서 옹성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엎어놓은 바위가 3개가 있다고 하네요. 주차장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옹성산성 1.7 이쪽으로 하산하죠. 저는 옹성산 증상 2.3 이쪽으로 갑니다. 옆에는 철옹산성 안내판이죠. 그리고 옆에는 등산 안내도가 있습니다. 글자는 다 지워지고요. 등산로 길만 나 있네요. 앞에 헬기와 여러 자재들이 있죠. 이 공사는 화순적벽 위에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하네요. 언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주차장 바로 앞에 이렇게 작은 계곡이 있죠. 아마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많겠죠. 그리고 앞에 보면 차량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죠.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금지되어 있는 곳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넓은 인도 따라 걷는 중 고개를 들어 좌측을 보니까 바위가 나오죠. 이끼가 한가득입니다. 저 바위를 보니까 옹성산의 바위들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정표가 보입니다. 저 이정표까지 주차장에서 약 8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옹암 삼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서 옹암바위 갔다가 여기로 와서 옹성산성 이쪽으로 가죠. 옹성산 정상 표시는 안 되어 있네요. 옹안바위 바로 전 조망이 트이네요. 야, 좋네. 그리고 밑에 보면 다리가 놓여 있죠. 저기는 어디로 통하는 다리일까요? 이제 옹안바위 상단부입니다. 쉼터도 있고요. 넓게 잘 되어 있죠. 휴식하기 딱 좋은 장소네요. 어우, 좋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려다 보았던 그 바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옹안바위로 오르는 코스는 쉼터에서 이쪽에 보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죠. 밑에 보면 밭들도 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옹암 삼거리로 왔고요. 앞에 넓은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이정표 정상 1.2, 주차장 0.3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옹암 삼거리에서 넓은 평지길을 따라 200m 오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앞에 이정표가 나오죠. 주차장 0.9, 정상도 0.9입니다. 다 왔네요. 바로 전 이정표에서 약 200m 짧은 경사를 오르니까 무덤이 나오고요. 무덤 옆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출렁다리 공사한다고 계속 물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무덤에서 약 100m. 여기는 정상 1km 되어 있네요. 여기 집이 있습니다. 집 형태가 조금 특이하죠? 서구적인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할머니가 살던 굴피집이 있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숲이 많이 자라서 그런 건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 여기 이정표 뒤에 보니까 굴피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허물어서 한 곳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집 두 채는 할머니께서 민박을 놓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아, 헬기 두 대로 움직이는가 보네요. 그리고 민박집 앞에 또 작은 저런 집을 만들어 놨네요. 민박집 앞 옹성산성 600m입니다. 민박집에서 조금 오르면 무덤이 나오고 무덤 뒤편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쌍문바위 되어 있네요. 여기가 쌍문바위 백년암터 갈림길이죠. 저는 백년암터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와서 쌍문바위 간 다음에 옹성산 정상으로 갑니다. 보통 이쪽으로 오시면 쌍문바위만 구경하고 백년암터를 지나서 옹성산 정상으로 가죠. 여기가 백년암터죠. 옛 고서인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보면 혈암사가 있던 곳이라고 추정하는데 시대가 흐르며 옹성암 백년암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말 터가 넓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기도한 흔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밑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바위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바위 바로 아래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쭉 보시면 바위 틈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절터치고는 꽤 큰 편입니다. 다시 쌍문바위로 갑니다. 백년암터까지는 약 100m 정도 되네요. 쌍문바위 갈림길에서 100m. 어떻게 이렇게 바위가 생길 수가 있죠? 양쪽으로 길이 나 있죠.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야, 좋다. 지금 위에는 이끼가 있어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바위입니다. 조금 위에 올라가서 볼까요? 그리고 이 바위는 중생대 백악기 때 용암분출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이산에 보면은 이런 바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타포니 현상이라고 하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바위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바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산에서 볼 수 있지만 구미 배틀산에서도 이런 바위를 볼 수 있죠. 구미 배틀산은 상어바위라고 합니다. 짧은 급경사 오르면 이런 바위가 나옵니다. 협곡 사이를 통과하는 느낌입니다. 뒤쪽은 볼 게 없네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길이 나 있을 것 같죠? 밑에는 바위를 돌아서
가는 길이 있네요. 아마 여기가 백년암터 바로 위에 있던 그 바위 거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괜찮은데요? 이쪽은 뻘처럼 생겼네요. 동굴이 꽤 깊습니다. 여기 맞네. 백년암터 위에 있던 바위. 여기도 꽤 넓은데요. 여기도 터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무덤인가? 여기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구미 배틀산 상어바위,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은 산이거든요.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덤이 있네요. 무덤에서 보는 경치도 꽤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상 300m입니다. 이제 준능선길과 만났습니다. 바로 앞에 쉼터가 있죠. 옹암산 정상은 좌측입니다. 좌측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쉼터 바로 앞에 옹성산 정상 572m. 밑에 보니까 백년암터 1km 되어 있죠. 정상 지나서 백년암터로 이어지죠. 옹성산 정상입니다. 헬기장이죠. 아담하게 정상석이 있네요. 보시다시피 사방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옹성산 572m. 백년암터는 이쪽이죠. 이쪽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전망대 거기 구경하고 다시 여기로 와서 옹성산성으로 갈게요. 전망대에 가면 동포코를 볼 수 있죠. 정상에서 약 400m 걸어오니까 무덤이 나오고요. 무덤 바로 앞에 전망 좋은 곳이라고 있습니다. 전망 좋은 곳 창남길. 창남길이라고 부르나 보네요. 여기에도 무덤이 있네요. 앞에 쉼터가 있고요. 여기가 전망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죠.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앞에 지금 기와집 보이죠. 저기서 화순 절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죠. 여기 지금 헬기가 출렁다리 공사한다고 계속 자세를 나르고 있네요. 전망 좋은 곳 그렇게 좋진 않네요. 차라리 여기 위 무덤 여기서 보는 경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덤에서 보는 경치가 훨씬 좋네요. 앞에 전망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와이어가 보이죠. 쭉 이렇게 동북호가 이어집니다. 인공호수죠. 만약 저처럼 산행하셨다면 옹성산 정상에서 무덤이 있는 곳까지 길이 완만하거든요. 한번 들렀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옹성산 정상 왔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이쪽 길은 나무 사이로 동북호가 보이죠. 괜찮은데요. 옹성산이 화순에서 유명한 모후산 백아산에 가려 덜 알려진 산이지만 보셨다시피 쌍문바위나 여러 바위들 그리고 동북호를 바라보는 조망 괜찮은 것 같네요. 다시 묘지가 나오고요. 묘지 옆에 조망이 확 트이네요. 자리 좋은 곳에 묘지가 많이 있네요. 묘지에서 등산로는 제가 이쪽으로 내려왔었죠.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쌍두봉 가는 길 이정표가 나오네요. 밑에 보니까 정상에서 0.8km 왔습니다. 이쪽으로도 바로 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는 제가 올랐던 길, 그 길과 만나는 길이죠. 이정표 바로 앞에 집채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위에 뭔가 쌓아놓은 듯한 그런 돌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저기 앞에 돌을 쌓아놨죠. 저기가 옹암산성인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이렇게 성곽을 만들었죠. 제 생각이지만 이 산성은 최근에 다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주 넓은 터가 나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자연 그대로 이 바위를 이용했네요. 지금은 쉼터로 되어 있고 보기도 아주 좋습니다.
정상 0.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그래도 제대로 된 성곽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 산성은 고려시대 때 외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산성이죠. 담양에 있는 금성산, 금성산성과 장성에 있는 이밤산, 이밤산성 이렇게 해서 전남의 3대 산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경치도 꽤 괜찮습니다. 옹남삼성터, 여기는 꼭 쉬었다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벤치 쉼터도 있고요. 그리고 넓은 바위 바로 앞에는 탁 트인 조망을 보여주죠. 바로 앞에 제가 보았던 옹암바위죠. 그 뒤로 이렇게 산세가 쫙 그려진 모습이 구름과 함께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저 산이 모후산입니다. 여기는 독특한 바위가 있네요. 하트 모양 비슷하게 닮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 뭔가를 올려서 여기 구멍이 나 있죠. 옛날에 연자방아를 사용했던 흔적인 것 같습니다. 쌍두봉 가는 길은 계속 편지길이네요. 여기는 숲이 우거져서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돌들이 옛 옹암산성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걸어가는 중간중간 산성의 흔적을 볼 수 있네요. 여기는 그냥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쌍두봉, 말 그대로 두 개의 봉우리가 있죠. 저는 여기서 주차장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어차피 쌍두봉 가봐야 별 조망이나 뭐 아무런 볼거리가 없더라고요. 이제 계단을 따라서 계속 내려갑니다. 계단을 조금 내려오니까 쉼터가 나오네요. 아마 오를 때 쉬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오를 때 반대로 경사가 엄청 심합니다. 매우 어려움인데요. 이렇게 경사가 심할 수가. 계단 중간 항아리를 엎어놓은 듯한 커다란 바위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단 간격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쪽은 길이 정말 안 좋네요. 오를 때가 정반대입니다. 계단을 왜 만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넓은 터가 나오고요. 쉼터도 있고 앞에 이정표가 보입니다. 주차장까지 0.8 주치장?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도봉에서 시작된 급경사 계단 길이는 약 7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넓은 하산길 옆에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죠.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량이 되는 거겠죠. 이제 옹암바위가 보이네요. 주차장 다 왔죠. 헬기 소리와 함께한 옹성산. 계속 헬기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아무튼 옹성산이 낮은 산이지만 다양한 바위가 있어서 오늘 산행이 즐거웠네요. 그럼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또 헬기 날라오네.